책 도쿠가와 이에야스 아오신 기요루 누루아치. 이번 이야기는 명조선을 침략하던 남북의 위협입니다. 시대별 사극 드라마의 수를 보면 각국의 시대별 관심을 알 수 있는데 중국에게 명나라의 멸망기는 별로 보고 싶지 않은 역사입니다. 명나라는 몽고의 원나라를 꺾고 세워졌지만 몽고의 약탈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몽골은 반쿠빌라이였던 오이라트와 친쿠빌라이였던 타타르로 나뉩니다. 다얀 칸 때에 이르러 오이라트를 몰아내고 타타르를 통일하게 됩니다. 타타르를 6개의 큰 부족으로 정리하고 이 체제가 20세기까지 이어집니다. 다음 칸은 바트몽크의 이남과 삼남이 공존하다가 이남쪽이 칸을 맡고 삼남쪽은 투메드 지방을 맡게 됩니다. 투메드의 알타는 삼부족을 통일하고 차하르도 흡수하고 오이라트까지 흡수합니다. 이에 칸이던 다라이손의 권위는 떨어지고 알탄이 칸으로 불리게 됩니다. 알탄은 명이 무역을 거부하자 28만 군사로 북경을 포위합니다. 산동반도까지 휘저 남녀 20만과 가축 200만을 빼앗아 돌아갑니다. 그의 아들이 명에 귀화한 것을 계기로 몽골은 만리장성을 넘지 않겠다고 휴전을 약속합니다. 하지만 만리장성 이북의 요동은 약탈이 계속 이어집니다. 명은 이성량을 요동에 보내 알탄의 10만을 두 차례나 막아내면서 이제 몽골의 침입은 끝났습니다. 알탄이 죽은 뒤 몽골 일곱 부족은 다시 칸의 휘하에 느슨하게 와해됩니다. 1억 5천만의 명에게 200만 인구의 몽골도 뭉치니까 강력한 위협이 되듯 100만 인구의 여진이 뭉치지 않도록 교역권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간질과 분열책을 시도합니다. 여진 쪽은 지역에 따라 건주, 해서, 창백, 동해 여진이라 불렸지만 70개의 부족 중에 1만 병력을 갖춘 부족은 5곳이었습니다. 한편으로 남방에서는 왜구가 들끓었습니다. 1400년, 1500년대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적극적인 대항해 시대를 개막합니다.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는 1600년대에 뒤늦게 동아시아에 등장합니다. 널판지도 바닥에 띄우지 말라는 조선과 명의 세국은 밀무역의 수익성을 크게 키웁니다. 명나라의 왕직은 왜구를 보디가드 삼아서 2만 4천에 달하는 국제적 마피아로 성장합니다. 동남아 스페인 포르투갈과도 무역을 했지만 주거래는 명나라의 초석과 일본의 은이었습니다. 전국시대인 일본엔 조총의 화약이 필요하고 일본엔 은광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절강성 관료 대부분이 매수된 상황에서 새로 부임한 호종원은 꾀를 내어 왕직의 가족들에게 잘 대해주면서 무역을 합법화하는데 힘써보겠으니 만나달라고 합니다. 바로 직전에 장경이라는 장수가 왜구를 2천이나 죽이고도 모함해 죽은 상황, 명조정도 이제 방법이 없겠구나 싶어 마음을 놓은 왕직은 안심하고 귀국했다가 호종원에게 사형당합니다. 당시 조선도 왜구 피해가 많았습니다. 1510년 일본이 100여 척을 끌고 와 삼포에서 난을 일으켰고 무역 확대와 차별 철폐를 요구했지만 진압되고 무역은 더욱 규제됩니다. 이어서 일본 20여 척이 통영에서 무역 확대를 요구하며 약탈을 했는데 왕직에 의해 강해진 왜구에 비해 조선은 대처가 미흡해집니다. 이어서 왜구가 70여 척으로 무려 전라도 10개 진지를 점령하는데 조선군은 결정적 타격도 주지 못하고 왜구 7천은 고스란히 몰아내는 데만 그칩니다. 왕직 이후의 명일 무역의 공백은 심하지 가문과 왜구 해적들이 채우는데 반란이 두려워 온갖 모함이 가득한 명에서 재상의 백을 가진 적혜관이 장군으로 임명됩니다. 명은 경술해변 이후 군사가 크게 부족해서 승병 무술과 깡패들이 모집되는데 왜구에 비해 크게 개인 실력은 떨어지니 적혜강은 12명을 팀으로 묶어서 원앙진이라 부릅니다. 신하성의 왜구가 상륙하자 적혜강의 부인이 아녀자까지 무기를 들게 해서 군세를 속입니다. 왜구가 당황해 시간을 번 동안 적혜강의 부대가 와서 신하성 앞에서 100여 명의 수급을 뱁니다. 왜구를 추격해 태주성 앞에서 300여 수급을 베고 양민들을 구출하고 산길로 도망간 왜구를 큰 길로 앞질러가 항구에서 나머지를 모두 처리합니다. 왜구와 싸우는 법을 이제 알게 된 척가군은 이후 임진왜란에서 큰 활약을 합니다. 명과 조선에서 터전을 잃은 왜구들은 시마즈 등 큐슈 다이묘들의 정규군으로 편입됩니다.
명과 조선의 쇄국 무역으로 인해서 북방에선 알탄과 이성량이 맞붙습니다. 몽골이 통일에 내려오지만 명은 기병대를 갖추고 이를 훗날 여진과의 전쟁에 쓰입니다. 남방에서는 왕직이 왜구를 보디가드로 마피아를 운영하지만 척계강의 원앙진을 갖추고 이는 훗날 일본과의 전쟁에 쓰이게 됩니다. 이야기는 이어집니다.